아, 솔로 가수로 예,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네요. 반짝반짝 빛나는 가수 백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 엑소 멤버 중에서 혼자 나오신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솔로 가수 백현의 신곡이에요 오늘. 네. 일단 기분 어때요? 일단 어제 밤부터 굉장히 떨렸어요. 지금 제가 이제 1대1 이제 대화 토크는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배가 너무 아파요.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아니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멤버들한테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멤버들 그 첸이 솔로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첸이 자기도 만약에 나왔으면 떨렸을 것 같다고 떨지 말고 잘하라고 또 이제 조언을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디오 군입대 했잖아요. 네네네. 잘 갔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라고 하더라고. 저희한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가면서? 예, 마치 자기 집인 거 마냥. 그래가지고 그래 갔다 와 했는데 조만간 보자고. 조만간 보자고? 조만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니 오늘은 이제 솔로 가수 백현 씨로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못 물어봤던 것들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네. 가수의 꿈이 시작됐던 건 언제부터였어요? 처음 이제 제 이런 TMI라고 하죠. 네. 이런 걸 공개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친구들과 노래방을 처음 갔었어요. 그때 반 친구들과. 근데 저는 그 흔히 말하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게 전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아니 이게 정말 잘못 드시면 안 되는데 그럼요. 그때는 제가 어렸었으니까 친구들과 노래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노래방 갈 일도 거의 없었고. 네, 근데 친구들이 너무 잘한다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꾸 듣는데 약간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됐구나. 네, 그때 조금 이제 흥미가 좀 생겼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래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럼 중고등학교 때 네. 그때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밴드 부르든지 그런 거 하거든요. 네네. 했었어요? 저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했었습니다. 팀 이름이? 혼수상태라고요. 혼수상태? 네. 그때는 약간 참가자가 꽤 많았었어요. 아, 오디션 봤구나. 네, 오디션을 봤었는데 5명이 있었는데요. 네. 5대1로 제가 이제 참가자가 꽤 많았다면서요. 예. 5대1 정도면 그래도 방송이 좀 약간 부풀리네. 알겠어요. 5대1. 그러면은 그때 오디션에서 불렀던 노래는 뭐예요? 더레이 선배님의 청소. 그때 그거 불렀었어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노래 불러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거나 이제 멤버들과 가게 되면은 그 노래를 꼭 부르곤 하는데 요즘 노래방 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잘 됐다. 오늘 여기가 네. 혼수 상태 오디션장이야. 알았어. 오디션장에 왔어. 자, 우리 피아노 반주가 돼 있을 거예요. 자, 네. 떨지 말고 이거 네. 합격 꼭 해야 돼요. 난 오늘도 내 침대 위 한편에서 자줘. 그대의 자리를 남겨둔 채로 내 방 안에 그 모든 것 다 두 개씩 잊어. 함께했던 찻잔부터 욕실의 칫솔까지도 사랑했었던 지난 기억들만큼 많은 그대 흔적이 아직 내 방 가득 곳곳에 남아. 난 힘들죠 오늘도 그 흔적들을 지워볼까. 하루를 보냈죠 결국 그대로. 상태 리더인 내가 노래를 쫙 들어봤는데 네. 자네 바이브레이션은 어디서 배웠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머리 색깔이 왜 그래? 쇠했습니다. 네. 합격.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그러다가 가수 진짜 아이돌이 됐던 계기는 뭐예요? 인천 쪽에서 SM 글로벌 오디션을 한다는 소식을 접해서 네. 그쪽으로 또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었는데 네. 그때 저는 붙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혼자서 다섯 곡을 더 부르고 그리고 또 막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상 나만 좀 길게 했어 막 이러면서 네 이상하다고 이거 느낌이. 뭔가 된 것 같다고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네 정말 네.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는 건가 싶어서 네. 실용음악 보컬을 더 전공하고 싶어서 이제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면서 입시 준비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대학교 입시 보러 간 그 오디션장에 길거리 캐스팅부가 있었던 거예요. SM. 네. 아, 예, 예, 그래서 그때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20살에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갔던 시험에서는 안 되고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엑소로 데뷔하기까지는 어떻게, 어떤 과정이었어요? 얼마나 걸리고? 준비 연습생을 하면서 4개월 있었고요. 그리고 데뷔팀에 들어가서 준비하기까지가 7개월. 그래서 총 11개월에 짧았다. 네, 엄청 짧았어요. 오. 그래서 다른 멤버들은 이미 춤을 너무 잘 추고 그리고 또 노래도 다 너무 잘하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타고 태어난 춤인 줄 알았어요. 이게 별명이 변골반이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네네. 골반을 아주 막 잔망스럽게 흔든다 그래가지고 아, 골반이 약간 조금 제가 좀 선천적으로 넓은 것도 있고요. 어 그러네요. 네, 네. 좀 골반이 좀 넓습니다. 예. 또 골반을 이용한 좀 안무들이 있는 파트들이 다 제 파트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뭔지 뭐, 몰라가지고 저 엑소 노래 중에 이제 중독이라는 그 노래 중에 첫 예. 파트가 예. 모든 걸 걸고 널 들이킨다가 있는데요. 모든 걸 걸고 널 들이킨다 이런 거. 잠깐만요. 네네. 네. 아니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으신 거 맞죠? 너무 좋아요.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보여줘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콜미 베이비 때 뭐 요런 안무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아, 예, 예. 네. 골반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 파트가 좀 많았어요. 앉아봐요. 네. 이 친구 일어나면 안 되겠네. 아, 예, 예. 골반을 살짝만 이게 약간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아, 예, 아니요. 아니 백현 씨가 이제 엑소로 데뷔한 지 7년 만에 첫 번째 솔로 앨범을 발표했는데 네. 어떤 앨범이에요? 미니 앨범 시티 라이츠라는 앨범 명을 가지고 있고요. 총 네. 6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제가 또 초능력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잠깐만 아 저번에 엑소 나왔을 때 예.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솔로 때에도 엑소의 초능력이 남아있어요? 아마도 제가 살면서 사는 동안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초능력이 시티라이트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밤백현, 낮백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빛을 이제 좀 지배한다. 약간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공이 흔들려요.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타이틀곡 제목은? UN 빌리지입니다. UN 빌리지요? 네네. 그 한남동. 예. 거기 이제 그 빌라가 모여 있는 곳을 UN 빌리지라고 이제 그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 거기가 요즘 되게 핫해요. 네, 그래서 거기가 되게 이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카페, 뭐 식당 네. 많죠. 그래서 거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있다. 그곳에 널 데려가서 함께 달을 보고 너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싶다. 라는 그런 가사를 담은 정말 로맨틱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가사를 담고 있어요. 지금 필사적인데요, 아주? 네, 네. 그 1차원적으로 해석하시면은 되게 큰일 나고요. 네, 이렇게 뜻깊은 또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그 곡 중간 중간에 UN 빌리지라는 말이 나오나요? 네, 아주 많이 나와요. 아 진짜요? 네네. 알겠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자,
이 곡은 잠시 후에 청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스케치북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공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가수 신곡식을 치르셨어요. 백현 씨의 꿈은 뭔가요? 제가 솔로로 나오면서 뭔가 저만의 색깔 그리고 제 개성을 서슴없이 그리고 어떤 좋은 평가나 좋은 상에 관여하지 않고 온전히 제 자신만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반대로 지금까지 엑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또 이제 제 솔로가 나옴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첫 발걸음을 시작했으니까 네. 발자국 하나하나씩 다 정말 진하게 꾹꾹 눌러밟길 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 UN 빌리지를 청해보면서 백현 씨와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